별빛이 내린다. 시작하신 지 벌써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회원님 한 86일 정도밖에 이제 안 남으셨어요. 네. 그죠?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인바디를 이제 처음으로 다시 잴 건데 오늘 인바디 결과가 좀 기대가 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죠. 아, 저 진짜 식단 잘하다가 토요일 날 목욕살이 있는 거예요. 집에. 네. 그래서 딱 6점 먹었거든요. 6점. 아, 안 돼. 6점은 좀 많은데. 6점 많은데. 진짜 6점 많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이클 40분 타고 좀 죄책감이 들어서. 네. 지랄하고 아니, 워낙 잘했어가지고. 아, 워낙 잘했어가지고. 네, 네. 한 번도 안 먹었다고 딱 6점 고른 거예요? 네, 거고요?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술도 아직도 한 번도 안 먹었고. 한 번도 그러니까 약속 있어도 저 샐러드 먹었어요. 지금. 아, 진짜로? 네. 그 자리에 가서? 어제도 샐러드 먹었어요. 어제 약속에서. 약속 자리 가서 샐러드 먹었어요? 샐러드 사는 집으로 갔어요. 식당을. 엄청나게 배려를. 엄청나네. 그렇죠. 아니, 그럼 2주 동안 하면서 지금 현재 휴증은 없어요? 부작용 있어요. 꿈에서 제가 순댓국 먹는 꿈. 얼마나 돼지고 입으셨어. 그래서 나 미쳤다. 그 꿈에서 그걸 자가. 순댓국이랑 소주도 같이 있었나요? 소주는 없었어요? 지난주 운동은 몇 번 나오셨는데? 5번. 지난주 똑같이 5번? 근데 왜 주말에 안 나오세요? 아, 주말까지 너무 힘들어요. 뭐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바디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 편이긴 한데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다시 한번 그 이제 회원님의 목표를 이제 그 되새겨 보면은 회원님의 체중 감량이 9kg 하는 거고 49kg까지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플러스 이제 몸의 체지방률 23%까지 떨어진 거예요. 체중은 그래도 한 3kg 빠졌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쟀을 때 체지방률이 몇 프로 빠져 있을지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어요. 네. trying to break you down but for real you might as well give up now think you got a chance but I don't see how got a real tight grip when I drag me out in me I trust yeah I smell like success this Elon Musk huh everybody wanna be like us we don't stop cause the top just ain't enough huh I ain't never gave no fucks I ain't scamming you know black men don't blush huh came here ready to fight on this night you better just run for your life TOG 받쳐주시고 폐장 걸려주세요. 그리고 노래 나올 거예요. 노래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오케이.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처음에 58.4 이게 18.8 보면 체지방률이 많이 안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원님이 저녁에 드시는 소고기 이런 거 있죠. 네. 지방을 좀 더 덜 먹어야 돼요. 살은 많이 빠지셨는데 지방이 많이 빠지지가 않으셔가지고 생각보다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4kg 감량하셨는데 지방과 그럼 근육이 이제 같이 빠진 건가요? 일단은 근육도 같이 빠지셨는데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100일이라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이제 근손실은 나시는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다시 근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은 안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최대한 빼는 게 목적이라서 일단은 뭐 식단은 워낙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 강도가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돼 이제 싶어서 뭐 근력 운동하는 거는 뭐 이제 기초를 배우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지훈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이쁜 쇄골 라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평소에 했었어요? 저 집에서 해봤어요. 해봤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0번씩 한번 해볼게요. 팔쪽 앞으로 펴고 자, 둘, 자, 10번 해볼게요. 그렇죠. 늘어난 거 느껴지죠? 자,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삼겹살은 고기, 지방, 그 다음에 또 지방이잖아요. 근데 오겹살은 어때요? 고기, 그쵸, 껍데기까지는 지방이 더 많죠. 그니까 맞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보통 근력 운동은 거의 대부분은 아치 자세가 주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는데 뭐 아닌 동작도 있긴 하지만 팩트플라이 이 가슴 운동은 먼저 아치 자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먼저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등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허리를 딱 채워준 상태에서 이 가슴을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그대로 모아주는 동작인데 얘를 할 때 중요한 게 모으면서 어깨가 빠져있으면 안 돼요. 등받이에다가 어깨에다 기대줘야 돼요. 접은 상태에서 숄더 패킹을 한 상태에서 등받이에다 기대고 얘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손은 끝에 잡아주고 천천히 가슴을 모아볼까요? 팔쪽 펴고 자, 스탑. 턱을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쭉 늘려볼게요. 천천히. 자, 이완. 더, 스탑. 버텨볼게요. 가슴 좀 더 들고. 오케이. 자, 여기 늘어난 거 느껴지죠? 이 부분. 자, 그 상태로 그대로 다시 모아요. 몸을 후 뱉어주고. 그렇죠. 다시 천천히 늘려주고. 허리 펴고, 가슴 들고. 모아요. 그렇지. 다시 그대로 늘려주고. 자, 반복. 자, 10개. 자, 시작. 쭉. 여기까지만.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끝까지 모으게 되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긴장 풀리기 전까지만 모아볼게요.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내야 될까요? 빼내야 될까요?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숄더 패킹 한 상태에서 얘를 고정시켜야 돼요. 모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팩틱 플라이를 했었을 때 가슴을 자극시키는 거 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이번에 누워서 덤벨로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대로 팔을, 자, 어깨를 보세요. 자, 자세를 어깨 뒤로 백킹 해줘야 돼요. 자, 자, 일로 와. 그렇죠. 자, 어깨, 지금 어깨 봐볼게요. 어깨가 빠졌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깨를 뒤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덤벨을 벌려주고 모아주고 이거는 누워서 벌렸다 모아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고 지그시 스탑. 다시 천천히 늘려주고 더 스탑. 그래서 저랑 수업을 끝나고 저랑 수업 없는 날에도 이렇게 근력 운동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평상시에 그 30분마다 타이머 맞춰놓고 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 운동에 대한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또 소고기를 닭가슴살. 소고기 많이 안 먹었어요. 어제 먹었나? 많이 먹었네. 소고기 드시지 말고 닭가슴살. 전 2주 동안 소고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럼 다른 부위로는요? 다른 부위로도 안 먹었어요.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아, 당연히 힘들죠. 다이어트는 제가 말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이고 목에 막 티 막 나요. 아, 뭔 소리야. 뭐, 목에 피가 나요. 피맛이 난다니까요.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안 좋아요.
체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몸이 약하다는 거죠.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오늘도 고생했고.